할머니가 그러셨다. 18살만 무사히 넘기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고. 오늘 중간고사 결과 나오죠. 전체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도 뭐 꼴등은 나오겠죠. 선생님, 우리 반에 전교 꼴등 없죠? 꼴등이 누군진 몰라도 전교 1등이 누군진 알잖아. 자, 다들 성적표 받았지? 이제 시험. 뭐야? 누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나 봐. 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죽어. 전교 꼴등을 하면 자살을 한다고? 자살이 아니야. 그렇다고 타살도 아니고. 나 귀신 안 보여. 귀신 소리도 안 들리고. 두지마, 네가 좀 엄마 찾아주면 안 되냐? 두지마, 엄마 살려줘. 전 그런 거 안 믿어요. 그거 다 사기예요. 아빠 어떻게 좀 해봐. 누구? 진짜 날 보내? 이 새끼가. 저기 뭐냐고? 귀신. 귀신이 있을 리 없잖아. 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? 너한테 숨겨진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. 그런 악령을 두심이가 어떻게 상대해? 같이 싸울 사람이 있어. 보여? 보여. 18 넘길 수 있을까? 넌 지금까지 어떻게 견뎠어? 난 하루도 못 견디겠는데. 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.